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11강입니다. 자, 먼저 워킹데크에요. 워킹데크 첫 번째 개요. 자, 첫 번째. 워킹. 일을 하다. 데크. 자, 작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비계의 대체 공법입니다. 다시 개요입니다. 작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비계, 즉 건물 이 바깥쪽에 이 비계를 설치하겠죠. 이 외부 비계의 대체 공법입니다. 자, 두 번째. 지상에 비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대 토목을 동시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자, 워킹 데크라가 뭐냐면 개요.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비의 대초인데 지상에 비계가 없고 해서 동시에 부대 공사가 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게요. 자, 예시. 일반적으로 파라펫입니다. 파라펫.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건물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이제 이게 작업 발판입니다. 그리고 안전 난간대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는 이렇게 브라켓이 설치해야 되겠죠. 이게 브라켓입니다. 이게 무슨 형태다? 파라펫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부분이 건물이에요. 여기에 철제. 자, 먼저 철제 서포터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작업 발판 있고 여기에 안전 난간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브라켓이 있고, 이거는 무슨 형태다? 스포트 형태입니다. 즉, 비계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종류. 종류입니다. 첫째, 파라펫 형태. 자, 파라펫 구조체. 자, 파라펫 구조체 양단에 브라켓을 달고 그 위에 발판을 설치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서포트 형태. 이거는 서포트를 처마. 이거 처마죠. 처마 하부에
세우고 상하부를 고정하여 여기에 브라켓을 지지하고 그 위에 작업 발판. 세 번째, 슬라이딩 폼입니다. 이 말로 들어 그냥 슬라이딩 폼의 작업 발판을 설치합니다. 종류입니다. 파라페 형태, 스포트 형태, 슬라이딩 폼 형태. 이 그림을 영상화시키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부대 토목 동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설제가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공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특징입니다. 작업의 안전성 확보, 부대 토목을 동시에 인식. 왜? 공지에 떠 있으니까. 맞죠? 자, 네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일단 파라펫 구조체 파손을 주의하고요. 외부 낙하 방지 선반뿐만 아니라 낙하물 방지망 등 설치를 고려해야 됩니다. 당연히 작업 시 안전 맞죠? 안전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유의사항입니다. 파라펫 구조체 파손을 주의하고 낙하물 방지 선반, 낙하물 방지를 설치를 고려하고 잡시 설치해야 합니다. 자, 지금 자 워킹 데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말 그대로 건물에다 직접적으로 다는 거니까 이 종류도 아셔야 되고 특징과 예, 특징과 이런 유의사항도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2022년 5월 24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The best or nothing. 안 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